안녕하세요. 오르라공주예요. 오랫동안 찍어 오셨는데 네. 손님에 대한 네. 어필보다는 네. 그냥 선생님이 여기 있다는 거를 네. 알리기 위한 수단을 좀 많이 하셨던 것 네, 같아요. 맞아요. 왜냐하면 예약도 안 받으시기 때문에 네. 이 유튜브를 하시면서 선생님의 지금까지 시작점부터 현재 시점까지의 네. 이런 선생님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. 아, 어디서부터 시작할까? 그냥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그냥 주저리주저리 말씀드릴게요. 저는 처음에 이 유튜브를 찍으려고 할때 사실 유튜브를 안 찍어도 저는 고정 손님이 있었고 일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. 근데 요즘은 유튜브가 대세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래, 나도 오르라공주라는 걸 어필을 한번 해보자.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한 거고,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뭐 우리 친구 뭐 한복 디자인해가 아주 뭐 한복도 너무너무 예쁘게 해줘서 제가 더 우리 친구 덕분에 더 제가 돋보인 것도 맞아요. 그리고 올마이티 TV 관계자분들 덕분에 제가 또 이렇게 올라간 것도 맞고, 그냥 제가 한편으로 유튜브를 저만 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제가 많이 보고 있어요. 보면 아, 정말 이 선생님은 존경스럽다는 선생님이 계신가 반면에 선생님들을 서로 비방하고 서로 감싸주지 못하면 왜 비방하지? 저 혼자 보고 좀 안타까울 때도 있었고요. 뭐 요즘은 이제 광고 시대잖아요. 나를 알려야 되고 오르라공주라는 걸 알려야 되고 우리나라 전 국민이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무속 세계의 A급 제자가 되고 싶은 소망입니다. 네. 그러면은 앞으로 네. 선생님의 네. 행보는 네. 어떨지. 원래 중이 제 머리를 못 깎습니다. 그래도 대충 제가 어떻게 될 거라는 느낌은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열심히 찍고 저의 그 개성에 맞게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 정규 방송 이런 오락 프로나 이런 데서 좀 제가 특이하니까 한번 정도는 뭐 나갈 수 있을 것도 같고 또 그런 걸 기대하고 찍은 건 아니지만 그만큼 저는 뭐제 의상이나 또이 모든 걸 저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. 공부도 했지만 그래도 또 다른 선생님에 비해서 부족한 면도 많았을 거예요.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막 식상하기도 했었어요. 아막 그냥 유튜브 찍지 말까? 뭐 찍어서 뭐해? 뭐 유튜브 찍는다고 뭐 별거 있어? 그런데 아한두달 정도 쉬다 보니 여러 군데서 전화가 왔어요. 선생님 무슨 일 있습니까? 뭐왜안 찍으세요? 뭐 어디 아프세요? 등등. 그러면서 아 그래도 저를 알아주고 또 바라봐주는 분들이 계신다. 한 분이라도 계시면 저 유튜브 찍어야죠.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. 아 게으르면 안 되겠구나. 다시 돌진해서 열심히 뛰어서 오르라공주가 아주 건재하고 앞으로도 건재한 오르라공주를 보여드리고 싶어요. 그러면은 또 대표님이 또 2021년도에도 네. 다 같이 한번 힘내자고 2021년 선생님 진짜 따뜻한 말 한마디만. 네. 아, 2021년도는 아무래도 코로나의 여파가 있듯이 서로 지금 되게 어렵습니다. 그리고 얼굴이 저도 웃음이 안 나와요. 사실은 즐겁게 유튜브를 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찍으면서도 마음이 무거워요, 사실은. 경기가 어렵고 모든 게 어렵다 보니까 마음이 무겁고 또 유튜브를 찍었던 선생님들도 요즘 유튜브를 많이 포기한 분들도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. 네, 그분들한테 용기를 주고 싶고요. 다시 잘 도전하시고요. 저는 열심히 노력한 사람한테는 분명히 그 결과물은 있다고 보고요. 여러분, 이렇게 막 힘들수록 더 겨울이 더 추워요, 사실은. 그 따뜻한 온정, 또 따뜻한 마음 가지고 우리 서로 감싸주고 무속에 대한 편견이나 그런 거 내지는 정말 힘드신 분들이 무속인을 찾아서 좀더좀 나은 삶, 나은 또 이렇게 생활을 할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릴 겁니다. 그러니까 무속에 대한 편견을 버리시고 저희도 똑같은 이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단지 저희가 신을 받아서 뭐 정말 이 세상에 귀신은 존재합니다. 그럼 그 귀신을 볼수 있는 영매일 뿐이지 저희도 똑같은 여러분과 똑같은 생활하고 아침, 점심, 저녁 밥 먹고 또뭐 사람도 만나고 뭐 문화생활도 즐기고 영화도 보고요. 여행도 합니다. 똑같아요.